그래요. 로라 씨, 지금 그 꽃다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괜찮아요. 검사 또 화낸다. 또 술잔 던진다 이제. 그때 떨어뜨렸던 꽃다발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었어요라고 하는데, 꽃다발 때문에? 맞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 현장에 꽃다발을 떨어뜨렸다고요? 그래요. 그때 저 넘어져 버려서요. 맞나? 넘어진 게 아닌데? 맞나, 넘어진 거? 동전이라 했으면 넘어지는 건가? 여튼 사람 그림자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가까이 가보니까 여자 사람한테 나이프가 꽂혀져 있어서 저 깜짝 놀라서 페트한테 마른 꽃다발을 거기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가스등 불빛 바깥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져 버렸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비트에 파출소로 간 거군요. 그래요. 그리고 경찰분과 같이 돌아왔는데요. 보도에 그 꽃다발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으니까 거기에 가봤더니 무려 피해자의 시체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참고로 피해자는 지금도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더니 주변 길 건너편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서요. 그게 패트씨였단 말인가요? 네, 저도 참 착각해서 반대측 길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꽃다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설마 그런 곳에 떨어져 있었다니. 이거 좀말 이상한데? 브라이어 로드의 반대편에 이동한 꽃다발이요. 신기한 이야기군요.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좀 설명을 막한 단어 한 단어 끊어가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꽃다발을 떨어뜨렸다라고 해서 동요했다고 해야 되나? 여튼 사람이 쓰러진 걸 보고 가봤더니 여자가 나이프가 꽂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거기 꽃다발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뒤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과 같이 돌아왔더니 보도에 꽃다발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으니까 거기로 갔었는데 거긴 시체가 없었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피트가 아니 페트가 부르는 걸 보니까 길 건너편에 시체가 있었다라고. 길 잘못 들어서 절로 가버린 거네요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그 꽃다발 결국 죽는 걸 잊어버렸어요. 모처럼 페트가 사준 건데 길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서 모아서. 그 꽃다발 말인데 혹시 이걸 말하는 건가? 정말 그거예요. 페트가 길에 떨어져 있던 동전을 주워서 사준 꽃다발이요. 저기 그 이야기 너무 계속 말하면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참고로 그 꽃다발 어디에 떨어져 있었나요? 벤직스가 현장 근처를 조사하고 있었던 경찰관의 보고에 의하면 존 가리뎁씨의 집앞 보도의 틈새에 떨어졌었다라고 하는군. 가리뎁씨? 가스등 빛이 닿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은 다음날 아침이었어. 마차길의 반대측이었기 때문에 사건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검사님. 그거 지금 당장 되돌려주세요.
혹시 만약을 위해서 증거품으로서 받아둘까요? 네? 증거품으로 뺏어갔네요. 우리들의 사랑의 증표인데 반드시 돌려주셔야 돼요. 저 고소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안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대략 짐작이 가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희한한 점이 하나 있었죠? 찔러볼까? 꽃다발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는가? 이상이 없었다라고? 잠깐, 당신이 현장을 망보고 있을 때 무엇 하나 이상은 없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부금이 이렇게 위험한 부금이 나냐? 방금의 증언에서 로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출소에 순사를 부르러 갔다가 현장의 보도에 돌아왔더니 꽃다발을 떨어뜨렸을 터인 장소에 피해자의 모습이 없었다라고요. 이소. 실제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던 거는 브라이오로드의 반대측이었어. 이러한 별거 아니. 거기다가 꽃다발조차 되지 않은 이런 꽃다발 따위. 곧 한 송이죠. 문자대로 바람에라도 휘날려서 마찻길을 건너서 날아간 거겠지. 쪼잔하다고요? 별거 아니다라고 했더니 혹시 그랬다면 어째서 패트씨는 그거를 증언하지 않았던 겁니까? 응?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 현장에 가까이 온 자도 없고 무엇 하나 사라진 것도 없다. 패트씨는 아까 순사로서의 명예를 명예에 걸고 그렇게 단언했어요. 하지만 그 꽃다발 제 거예요. 그리고 사건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패트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요. 꽃다발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는 매우 기묘한 역전이 일어나 있어요. 역전이라고? 네. 로라 씨의 꽃다발과 가리뎁 씨의 집에 있었던 책이에요. 그렇죠. 가리뎁 씨의 방에서 날아온 사자왕 이야기는 원래대로라면 들어올리는 창에 부딪혀서 서쪽에 보도에 떨어졌어야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브라이어로드의 반대측인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었죠. 그리고 한편 로라씨의 꽃다발은 원래대로라면 사건의 현장인 동쪽의 보도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브라이어로드의 반대측인 가리뎁씨의 집 앞에 떨어져 있었죠. 이러한 건 절대로 일어날 리 없는 현상이에요. 누군가가 손으로 들고 이동시키지 않는 한 말이죠. 꽃은 반대편으로 갔고 책은 또 그 다른 반대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뭐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패트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변호사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들으면 안 된다고. 책인지 꽃다발인지 어찌되든 상관없어. 사소한 일이잖아. 가리뎁 부인 완전히 부활한 것 같은걸. 설령 그런 사사로운 것이라도
현장의 물건을 멋대로 움직이는 건 범죄예요. 위장이에요 라고. 위장 맞나? 띵띵띵. 그리고 위장을 한 인물은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아요 라고. 거기에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있어 못 말하는 거야? 위장이라고? 멋대로 말하기는. 그런 무의미한 짓 대체 누가 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날 밤 사건 현장에 위장 공작을 한 인물. 모든 증언과 증거가 어떤 인물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보도에 위장 공작을 했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여러분은 짐작하세요? 참고로 이게 피해자예요. 비리리한 그림. 아직 안 죽었어요. 피해자인데 칼이 찔리긴 했는데 죽진 않았어.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용의자 그리고 경찰과 경찰 부인 부부 오마리라고 이름을 같이 쓰고 있네요. 여튼 위장 공작한 거 얘예요. 패트릭. 현재는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여튼 그 인물은 물론 패트릭 오마리 순사 당신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 뭐라고요? 런던 경찰의 순사가? 헛소리 하지마. 어째서 패트라는 거야? 패트는 정의의 아군이라고. 런던의 평화를 지키는 경찰관이야. 로라씨, 당신은 패트씨한테 부탁받아서 순찰소로 가기 위해서 현장을 떠났었지요. 현장에 위장이 가능했던 건 그 15분밖에 불가능했어요. 그런 거 거짓말이야. 지어낸 거라고. 왜냐면 그래, 저 수염난 일본인이 한 거야. 이소. 하지만 그렇다면 패트씨가 그걸 목격했을 텐데요.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로라님이 꽃다발을 떨어뜨린 건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뒤의 일이에요. 일본인이 떠난 뒤에다. 그러니까 이소. 하숙처의 주인 부부 다음은 런던 경찰의 순사를 고발하는 건가? 하지만 그 고발엔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져있어. 귀공은 위장 공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지만 그건 애당초 그 사건에 있어 무언가를 숨길 필요가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야.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 우리들은 어쩌다가 사건을 봐버린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대체 뭘 숨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장 공작, 대체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제시하지 않는 한 고발은 고발이 되지 못해. 패트 순사는 그 사건에서 현장을 위장할 필요가 있었어.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야. 나로드님, 혹시 경찰관이 되신 건가요? 라고. 아니구나, 경찰관이고. 아신 건가요? 라고. 오마와리랑 오아칼이랑 오마와리를 잘못 읽었어. 하여튼 알아내신 건가요? 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런던의 순사에게 고발, 혹시 그게 착각이다 라던가 그렇게 말하면 귀공의 변호사로서의 위치에 입장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을 것이야, 피해가 있을 것이야. 그것도 생각하면서 대답하도록.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아까 전 얘기에서 다 나왔죠. 패트 순사가 위장 공작을 하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것, 그것은 1번 책이 떨어진 장소, 2번 꽃다발이 떨어진 장소,
3번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 이거는 뭐 3번이에요. 쓰러진 장소로 옮기고 싶어 했던 거죠. 피해자가 찔린 장소. 배트 씨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뭐야? 에? 찔린 장소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브라이어로드의 보도잖아요? 우리들 봤다고요. 그래, 여기요, 여기. 모두 알잖아요. 분명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피해자가 찔린 곳은 그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네? 위치 조작을 했어요. 대체 이 심리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 일본인. 다시 한번 이어서 지적해봐라. 귀공의 주장.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진짜 장소는 어디란 말인가? 자,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이쪽이었던 거예요. 프라이! 거기는 사건 현장의 반대측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밤 가리뎁 씨의 방의 창문에서 날아든 책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어요. 로라 씨가 현장에 떨어뜨린 꽃다발은 이동한 게 아니에요. 이동한 건 사건 현장 쪽이었어요. 뭐? 뭐라고요? 누가 꽃다발을 위장해서 옮긴 게 아니다. 사건 현장을 옮겼다. 귀용은 지금까지의 증언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군. 이 자들은 확실히 사건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들은 분명히 봤어요. 저녁 5시. 이미 해는 지고 런던 명물인 안개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죠. 당신들이 사건을 목격해서 처음으로 달려간 건 실은 브라이어로드의 서쪽이었던 거예요. 거짓말! 그럴 리가. 패트씨는 당신에게 파출소로 가도록 부탁하면서 현장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15분 동안 현장을 이동시킨 겁니다. 이 사진에 찍혀있는 피해자의 몸과 4개의 책, 그것들을 브라이어로드의 동쪽에서 브라이어로드의 동쪽에 있는 보도로 모든 걸 다요. 하지만 패트 씨는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놓친 거요? 그게 이 꽃다발이라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 꽃다발에 대해서 검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꽃다발은 빛이 닿지 않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된 건 다음날 아침이었다라. 어두워서 놓쳤다. 그래서 이 꽃다발만은 원래 장소인 브라이어로드의 서쪽 길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결정적 증거네, 꽃다발이. 이상이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배트리고 마리 순사. 잠깐만. 얘 뭔가 수상한데? 변할 것 같은데. 잔다. 저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또 자버리다니. 하지만 저... 이미 한 달 정도 전부터 잠을 못 자서요. 패트, 거짓말이지? 저 변호사 씨가 말한 거. 패트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또 잔다. 꿈을 꾸고 있었어요. 매우 나쁜 꿈을요. 제가 그날 밤 한 일이 전부
들켜버리는 꿈이요. 헉. 하지만 아무래도 꿈이 아니었던 것 같군요. 그 말은 지금 했단 말이네. 뭐 뭐라고요? 오, 이렇게 아싸리 그냥 인정하는 거야? 아, 저 정숙, 정숙. 이건 대체 이건 대체 무슨 팩트? 어째서 그런 짓을? 시체를 움직이다니. 범죄잖아 그거. 아, 그러니까 피해자는 아직 안 죽었는데 시체라고 자꾸. 순사, 대체 어째서 런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선량한 경찰관인 그대가 어째서? 아,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스코틀랜드 야드의 실내에 진흙물을 끼얹는 그런 짓을 해서 흙탕물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흙탕물을 끼얹게 돼서 나로드가 한 가지 짐작가는 점이 있어요. 패트씨가 그날 밤 어째서 사건의 현장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 이유요. 아니, 그런 걸 네가 알 리가 없잖아. 일본인인 이 녀석이 런던 경찰의 순사에 대해서. 하지만 이 놀랄만한 사실을 찾아낸 것은 이자입니다. 당법정은 그 생각을 들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네? 그러면 그대가 그대에게 증거품의 제시를 요구하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영국인도 일본인도 관계없어.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 나는 알 것 같아. 패트씨의 그 생각을. 오마리 순사의 직업 아니구나 소행, 그 동기를 표할 증거품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아, 뭐라고 해야 될까? 뭘 집어줘야 될까? 꽃은 아니고 경찰증인가? 아까 전에 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읊었던 경찰증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담당 구역의 순사는 사건 발생 후 초기 조사에 참가해서 형사를 보조해야 된다라고. 근데 얘네는 이날 밤 결혼기념일이었단 말이야. 뭐 자세한 건 나루오도가 설명할 거예요. 분명 저는 일본에서 막 온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경찰의 순사님에 대해서 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명예에 높은 가혹한 직무라고 하셨죠. 마을의 치안을 지키기 위한 순회, 그리고 시민의 생활을 위한 여러가지 잡무. 확실히 젊은 순사들은 매일매일 많은 임무에 직무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패트씨에게 있어서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특별해? 물론 이 꽃다발 말이죠. 아, 저하고 패트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 그날을 위해서 패트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선물까지 가지고 두 사람은 기념일에 식사하러 외출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프라이어로드에서 그 사건을 조우한 것이군. 가스등의 빛과 옅은 안개 속에서 보도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목격했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 대체 무엇이 지나갔는가. 그래서 이건 과거회상인데, 하지만 그날만은 어떻게 해서든 기념일을 축하하고 축배하고 싶었어요. 바빠서 언제나 쓸쓸하게 지내는
사랑스러운 로라를 위해서 고무님 통과할까요? 감사합니다. 이건 패트씨로부터 받은 경찰증이에요. 거기에 적혀있는 순사의 마음가짐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담당구역의 순사는 사건 발견 시 초동조사에 참가해서 형사를 보좌해야 한다. 아, 이것이야말로 패트씨. 당신이 현장을 이동시킨 이유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구역이 아니게 되거든요. 구역을 옮긴 거예요. 담당 구역을. 그래서 패트의 구역이 되면 얘가 조사에 참가해야 돼가지고 시간을 뺏기니까 그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전부 다 아시는군요. 그런 거였나? 순사의 담당 구역. 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원래대로라면 패트 씨의 파출소 구역이 조사를 담당할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 그럼 오마리 순사, 그대는